민원이 있다든지 분쟁이 있다든지 또 시공자와 건축주가 싸우든지 뭐 다양한 상황들과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건물이 준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나 감리자나 시공자나 설계자, 이 건축 관계인들이 건축 준공을 내기 위해서 다좀 노력을 해야 되고, 준공이 안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물이 그냥 빈 채로 서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건축법의 설 49회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냐면은 건축법의 2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2장 건축물의 건축에서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건축법이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13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의 2장이 34조까지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할 내용이 많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법 49회 건축물의 사용 승인에 관련된 내용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축 인허가에 관련된 내용을 쭉 공부를 했는데요. 건축 허가, 신고, 용도 변경, 또 건축 시공, 또 공사 감리까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허가를 받고, 그리고 공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용 승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해보고, 사용 승인은 두 번에 걸쳐서 건축법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의 사용 승인, 건축법 해설 4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해설 49회 사용 승인 1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 대상에 관련된 건축물을 좀 살펴보고, 사용 승인 검사에 관련된 절차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공사 기간은 대략 뭐 5개월에서 2년에 걸쳐서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장시간의 시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고 공사가 이제 완료되는 거죠.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은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사용 승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준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건물이 준공이 났느냐? 뭐, 준공이 아직 안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준공 신청을 언제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법적으로는 사용 승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사용을 좀 해달라.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사용을 해달라는, 이제, 승인 신청을 인허가권자에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용 승인이 되고요. 그래서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 건물의 사용 승인을 신청하느냐, 그 대상은 무엇이냐 살펴를 보시면 건축 허가 대상의 건축물, 모든 건축 허가의 대상 건축물은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의 가설 건축물도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 대상 건축물도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용도 변경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은 용도 변경 신청을 해서 허가 대상이 있고 신고 대상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허가나 신고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공사를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신축하는 건물 같은 경우는 바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공사를 해서 내부의 실을 바꾼다거나 구조를 바꾸는 경우에 용도 변경 경우에는 그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똑같이 사용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건축법 22조의 사용 승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계략적인 원칙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온 모든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허가권자가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허가권자가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 그러니까 뭐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군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주로 이제 건축과 담당이 되겠죠. 건축과 담당이어서 허가권자가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 사용 승인이 신청이 있을 때 검사 없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건축물의 사용 승인은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나 검사 없이 사용 승인을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축조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조례로 사용승인 검사 없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그 범위도 정할 수가 있다. 이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는 모든 건축물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건축물은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중에 일부분은 건축사에게 업무 대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행정이 건축사가 그 업무 대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대행이란 말은 업무 대행자, 공무원을 대신해서 행정을 하는 행위를 이제 업무 대행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업무 대행을 나가지만 그 행위는 허가권자가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용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허가대상 건축물,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그리고 사용승인을 얻은 후에 15년 이상 경과된 리모델링 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의 건축물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되는 건축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시의 첨부 서류는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2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용승인 신청하는 서류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에 관련된 준비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현업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준공을 낸그 건축물에 대한 정말 살아있는 첨부 서류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해 드리겠는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은 건축법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축법 해설이니까 건축법에서 나온 얘기를 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에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건축 허가, 신고 및 변경 사항의 허가, 신고를 한 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 변경 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 완료 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허가나 신고나 또 이런 절차를 밟을 때 공사를 하다 보면은 좀 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경미한 변경이냐 아니면은 허가 변경 대상의 변경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만은 50제곱미터 이상의 변경이 있을 때는 허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건축물의 이동이 뭐 1m 이상이라든가 높이가 1m를 넘는 경우라든가 또 층수가 변경된다든지 대지 면적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식적인 허가 변경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허가 변경 대상이 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미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즉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도서가 변경이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도서를 사용승인 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 전, 변경 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사용승인 신청 때 경미한 변경이 있더라도 이렇게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도서를 체크를 해서 사용승인 신청 때 도서를 반영해야 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공사의 완료 도서를 누가 만들 거냐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건축주와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뭐 설계자가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가지고 도서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 준공 도서를 작성하는 것만 또 별도의 용역비를 주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최종 공사 도면에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업무도 여러분이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건축 신고를 해서 건축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 허가 대상이 있고 건축 신고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 신고를 해서 하는 건축물은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 도면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감리 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대상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감리비 같은 경우는 건축사와 건축주 간의 또 민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표준 감리 계약서도 있습니다만은 이 감리 비용을 사용승인 신청 전에 지불했음을 완료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리 비용을 냈느냐 안 냈느냐 이 부분은 이제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체크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감리 비용을 그래도 다 지불했냐, 감리 비용을 완납을 했느냐 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어떤 대상은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건축법 해설에서도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의 내용을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건축물의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잖아요. 이런 대상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감리비를 다 완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완납을 꼭 해야 되고 여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게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감리비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데요. 우리가 이제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 대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 구조 기술사가 날인한 근거 자료를 사용승인 신청 때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준공검사라고 하는데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용승인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 사용승인 검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 검사자가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서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서류가 있고 감리 완료 보고서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허가권자가 담당 공무원, 담당 주무관이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절차를 한번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자체별로 절차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서울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이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감리자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공자는 준공 서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공 서류 준비 리스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외 시간에 좀 제가 좀 말씀드려 보고요. 시공자는 준공 서류를 공사 완료되기 한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현장 소장이 잘 챙겨서 서류 리스트를 설계자와 잘 협의하고 하나 둘씩 잘 체크를 해야 되고요. 특별히 검사하는 항목들이 있는 경우는 스케줄을 잘 따져봐야 됩니다. 스케줄. 이 스케줄 때문에 나중에 건축주와 준공 타이밍, 또 입주 타이밍 관련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소장이 챙겨야 할 내용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외 시간에 제가 시공자 준공 서류 준비를 좀 말씀해 보고요. 자, 이렇게 공사가 완료되고 감리 완료 보고서 작성하고 시공자 준공 서류가 완료됐다면 이제 세움터에 사용승인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리자가 현장이 이 정도 완성이 됐다면 사용승인을 해도 좋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감리자가 되는 거죠. 감리자가 판단을 해서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 이 정도면은 감리를, 이 정도면은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감리자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미흡한 상태로 준공검사를 받게 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감리자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리자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업무 처리를 좀 미흡하지만 결국은 감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리자가 감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 완료 보고서는 잘 마련되어 있는데 현장이 안 되어 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세움터에 사용승인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접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도서라든가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사용승인 검사에 관련된 업무 대행, 즉 건축사에 지정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허가권자가 이 사용승인 업무 대행 지정 신청까지 시간을 조금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거를 처리하는 기간이 정해진 곳도 있고 또 담당 공무원이 도서를 더 검토하고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사용승인 검사 업무 대행을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정 신청은 보통 이제 그 해당 지자체 건축사 협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 협회에 업무대행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담당 구청의 주무관이 서울시 건축사 협회에 업무대행 지정 신청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건축사 협회에서 업무대행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업무대행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업무대행이 대략 한 350명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누가 나올 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업무대행에 대한 지정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협회에서는 바로 지정 통보를 설계자라든가 감리자라든가 또 건축주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준공 검사를 이루어주는 거죠.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대행자가 현장에서 준공검사를 나가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준공검사 나가게 될때 현장에서 이제 감리자가 업무대행 건축사를 이렇게 안내하고 또 설명하고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설계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설계자 감리자가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감리자 설계자 필요 없이 업무대행자가 그냥 현장에 가서 검사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한 내용은 또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다.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업무대행자가 현장 조사를 마치고 현장 조사, 검사 조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공무원 대신 준공 검사를 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끝나면은 건축 사용 승인 절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의제 처리 분야의 협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제 처리는 뭐 승강기 검사라든가 보일러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할 항목들이 많죠. 이런 내용들은 다 이제 의제 처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주로 서류, 필증 이런 것들을 다 받고 협의가 완료되면은 사용 승인이 완료되는 겁니다. 사용 승인이 완료되면 사용 승인서 교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건축가 담당 주무관이 이 모든 서류를 다 챙겨서 사용 승인에 관련된 결재를 올리죠. 결재를 올리면은 건축 과장이 사용 승인에 대한 결재를 내고 사용 승인서가 교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용 승인 필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 완료됩니다. 건축물 대장이 완료돼서 그러니까 이게 사용 승인 전에 설계자가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죠.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그 건축물 대장을 건축주하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사용승인서가 끝나면 건축물대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나와야만 소유권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법원에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취득록세를 내고 등기가 완료되고 소유권 등기가 이제 완료돼야 건물 등기부 등본이 완료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가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가라든가 우리가 다세대 계약을 하게 되면 소유권 등기,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확인을 보면은 뭐 저당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 내용들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식적으로 건물이 준공된 건지를 확인하려면은 건물 등기부 등본, 그리고 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사용 승인이 완료됐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대 계약도 하고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절차가 이제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서 무엇을 조사하는지, 어떠한 서식에 어떻게 체크하는지를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24호에 사용 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자, 이 서류를 보시면은 이제 두 페이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크하는 거는 이렇게 앞뒷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가 두 페이지인데, 이제 앞쪽과 뒤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업무대행자는 이제 업무대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앞뒷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페이지 출력을 해서 현장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게 되면은 이제 준공 도서, 또 허가 도서, 그 다음에 이 사용 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에 관련된 양식을 가지고 가서 이 부분을 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앞장의 제일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 조사 및 검사 조서를 보시면은 건축주, 대지 위치, 지번, 이거는 뭐 기본적인 허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허가 번호도 적혀 있습니다. 허가 번호, 허가 일자,
조사와 검사자는 이제 업무 대행자죠. 그래서 건축사의 이름, 그리고 건축사의 사무소명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격번호, 신고번호 이 부분들을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검사 일자는 이제 준공 검사 나간 날짜가 되겠죠. 나간 날짜가 되고 설계 일자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기다 사인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은 현장 조사에 대략적으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 승인 조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 및 도로에 관련된 항목, 또 피난 시설에 관련된 항목, 내와 구조에 관련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및 도로를 보면은 대지의 안전, 토지의 굴착, 대지의 조경,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이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완공 후 현황이라고 나오죠. 완공 후 현황을 보시면은 일치와 불일치, 해당 없음 이 부분을 검사자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도서와 현장이 다 맞으면 대부분 이제 일치로 보는 거죠. 일치로 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불일치를 적게 됩니다. 이 불일치되는 게 이제 상당히 일이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난시설 같은 경우는 직통계단이라든가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 옥상 광장의 설치, 또 방화구에 관련 내용, 계단 설치 및 기준, 반자라든가 층간바닥, 경계 및 칸막이, 뭐이 내용들을 쭉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내화구조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하고 방화벽 같은 내용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현장 조사 그 뒷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건축 재료라든가 마감 재료 관련된 내용, 또 지하층의 구조, 그리고 범죄 예방이라든가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선의 이격거리라든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장과 일치되어 있느냐, 불일치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장 조사에 건축 설비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승용 승강기, 또 구조, 비상용 승강기, 배연 설비, 또 급수시설 이 내용들은 좀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또 도시 설계의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공개 공지 확보, 또 장애인 편의 시설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을 다쭉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종합 의견을 적게 됩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있다든지, 분쟁이 있다든지, 또 시공자와 건축주가 싸우든지, 뭐, 다양한 상황들과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건물이 준공을 내야 됩니다. 결국은 건축물을 준공을 내놓고 민사소송을 하든지, 뭐, 다른 법적 분쟁을 하든지, 이 부분은 준공을 낸 이후에 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준공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뭐, 압력을 가한다든지, 압박을 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더라도, 분쟁이 있더라도 준공을 내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건축주나 감리자나 시공자나 설계자, 이 건축 관계인들이 건축 준공을 내기 위해서 다좀 노력을 해야 되고, 준공이 안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물이 그냥 빈 채로 서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이 빈 채로 서 있고 또 장기가 또 방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건축주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죠.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 최종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49회 사용 승인에 관련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의제 처리 관련된 내용, 또 사용 승인 신청 때 준비해야 될 서류 리스트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세움터에 접수한 그 서류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좀 공개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법에서 49회를 마치고 50회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